소맥. 소금 쳐야 돼? 글쎄. 파가 있어야 되는데. 응? 파가 있어야 되는데. 야. 파가 없다, 그지? 파 대신에 이게 과거에 황금보다 더 비쌌던 후추다. 이거 사실 후추 때문에 중세 사람들이 이 세계 무대에 관심을 가지고 해양 개척을 시작한 거야. 워낙 비싸서. 좀. 더? 아니, 좀 식었다요. 아, 좀 식었지. 밥이 따뜻하니까 밥 말아 먹자. 야. 그래서 나는 이 항상 밥을 푸거나 국을 푸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좋은 파트너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어. 좀 고기 같은 거 맛있는 거 들었는 거는 항상 상대방이 조금 더 맛있게 먹도록 푼다는 거야. 내가 당신이 이렇게 이제 국을 이렇게 퍼둘 때도 자세히 보면 항상 내 국그릇이 제일 맛있는 게 많이 들어있어. 내가 뭘 당신 음식을 풀 때도 진짜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왜냐면 보통 내가 더 많이 먹으니까 아니지만 조금 더 맛있는 부위가 좀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퍼. 우리가 무뚝뚝한 좀 부부이긴 하지만은 항상 상대방이 그래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약간 자화자찬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잖아, 안 그래요? 이게 뭐 도가니국이라고? 도가니. 한심하지? 아니 뭐 도가니 맞네. 그건 나중에 잘 먹었으니까. 이렇게 먹어도 돼? 근데 봄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도 봄이 되면 계속 항상 놀란다. 그죠? 대체? 그러니까 겨울에는 봄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나 봐. 그런가? 아니, 내가 놀라는 거는 안 올 것 같은 봄이 와서 놀라는 게 아니라 대체 쟤들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깨어나서 우리를 놀래키냐 이 말이야. 그게 놀랍다는 거야. 예이츠인가? 예이츠. 예이츠이시지. 이니스프리의 호도? 나이제 돌아가리 뭐 벌땡인거리는 그 예이츠의 시 맞아? 예이츠의 시 같은데. 그러니까 있잖아, 시골에 와서 살면서 그 시를 몇 번 생각을 했거든? 그게 자연에 대한 향수, 자연에 대한 동경이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자연을 그리워할 때그 시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 살면서 몇년 동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꿀벌 링링거리는 거는 좋은 게 아니냐. 내가 어제 엊그저께도 큰 벌이 있잖아. 벌써 막큰 벌이 나타나가지고 잉잉거리면서, 걔네들은 잉잉거리는 것도 아니고 윙윙 하면서 이제 집 지으려고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다가 집 지으려고 막, 응?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아이쿠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게 반갑진 않거든? 네. 왜? 꿀벌이 잉잉거리는 자연, 응? 뭐, 복숭아꽃, 철국꽃, 아기 진달래 이런 데 되게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막 그리워하고 그러잖아. 근데 막상 실제로 자연을 접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은 좀 당해내기 어렵다든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럼 막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알고 계절이 오면은 막확 무성해지잖아. 그러면은 저건 식물이니까 그렇지.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 다른 뭐 곤충이라던가 뭐막 얘네들이 왕성해지면 살짝 기가 죽는달까? 내가 옛날에 그 홉즈가 그 인간의 삶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렇게 정의했거든. 그렇지. 근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만물에 대한 투쟁이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예찬 이런 거는 참 사람이 뭐야 이 삶의 그런 그 허망함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찬해 마지 않는 것이지.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서워. 내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와서 막 좋아 날뛸 때, 막 꽃만 보면 막 하고 그럴 때, 꽃차도 많이 만들고 그럴 적에 치꽃이 피면 엄청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예쁘고 막 그래서 치꽃도 항상 피면은 딸려고 그러다가 거의 매년 벌에 쏘였잖아. 당신 얼굴에 막 쏘여가지고 한 진짜 그것도 약간 미련한 거지. 눈티 방티 들리지. 한 3년은 연속으로 벌에 쏘였거든. 그것도 얼굴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꽃이 막 탐스럽게 매달려 있으면 그걸 따려고, 그러니까 그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칡덩굴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을 때 미리 좀 이렇게, 응? 해가지고 벌이 날아갈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막 그걸 보면은 막 탐스러워서 얼른 손을 탁 집어넣었다가 그냥 그 속에 있던 애들이 막확 나오면서 얼굴을 공격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 그거를 하여튼 내가 한 3년 연속으로 당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아,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덤비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았거든. 그래서 꿀벌 잉잉거리는 자연의 품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꽃말이 그러면 봄맞이. 봄맞이. 아, 꽃말이 더 조그만하다, 그지? 그리고 꽃말이는 파란색이잖아. 잉크색이잖아. 얘는 내가 봄에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야. 막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생겼어. 그게 군락으로 많이 피어 있으면 안개꽃처럼 그렇잖아. 진짜 예쁘다. 이런 미시적 세계들 있잖아. 조그만 막 땅에 엎드려서 보는 조그만 꽃들, 그런 거 쫓아다닐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자연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막상 벌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덤비고 찐득이 물리고 뭐 모기 덤비고 막 이러면 점차로 막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겨울이 좋다고 하는 거는 빈말이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문명이라는 걸 건설하고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겨울이 어울려. 조용하고. 근데 집과 난방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 진짜 겨울 제일 싫어했을 거야. 혹독한 시절에는 겨울은 추위는 굶주림이나 똑같이 못 견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 무섭지.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막 이동하고 많이 그랬지만은 그래도 또 북극 막 동토의 왕국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잖아. 그치? 이상하게 밥을 더 먹고 이런 거 내가 여기 와서 처음이다. 당신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막 어제하고 오늘 당신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했거든? 에너지 소모는 그렇게 많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밥이 많이 먹히는 게 너무 머슴들이 왜 밥 그렇게 많이 먹거든? 일 많이 하면 밥 많이 먹는 건 당연한데 이상하다 그러는 거는 이상한 거야. 그래?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밥이 많이 먹히는구나. 그럼 당연하구나 이래야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엄청 일 많이 했잖아. 아침부터 막. 야, 지금 어저께 와서 해결한 일만 생각해 보면 아주 업적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확실히. 고라니 꼴이 일이 많아. 그지? 고라니 꼴이 일이 많다고. 일산에서도 당신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여기하고는 이 어떤,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당신이 우리 골짜기를 나름대로 당신 방식으로 다 길들이긴 했어도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곳이라 도시는 사실 조금만 매만지면 맥을 못 추거든. 자연이 딱 각이 딱 잡혀 있잖아. 뭐 좀 벗어나는 거 있어봤자 그냥 간단하게 손질만 하면 되고. 근데 어제 오늘 밭만 들고 모종 몇 개 심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다시 며칠 전에 와서 비료 뿌려놓고 가니까 막 풀들이
야, 그 풀들의 그 무성함이라는 게막 질릴 정도거든. 그런 상황에서 뭐 조금만 우리는 더군다나 멀칭도 안 하지, 뭐 제초제도 안 쓰지, 그러니까 뭐 조금 심어 먹으려면 뭐 장난 아니잖아. 투쟁이. 응? 여기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좀 하려고 그러면 힘이 몇 배나 들어. 내가 일산에서 그 화단 그거 풀 뽑고 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야, 여기 요 정도가 갖고 놀기 딱 좋은 크기로구나. 만만하지. 응, 그런 정도는 나로서는 정말 너무 만만해서 막.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댄다는 거거든. 근데 나는 막한 시간이면 풀다 뽑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저런 애들이랑 싸우는 거랑 비교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야성이 살아있는 골짜기지. 그럼 여기는 뭐 여기는 아차하는 순간에 다 도로 원래 손안댄그그 응?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변하잖아. 응? 샘터 딱 정비해서 막물잘 나오게 손질해 놓으면 며칠 있다 가보면 멧돼지들은 막 돌집 안으로 막 새들 파고 들어와서 막다똥 싸놓고 막. 야, 그러고 난 새들이 그 돌집에 문이 닫혀 있으면 밑에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귀 들어온다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생명체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거야. 응? 걔들의 속성, 응? 걔들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그런 거는 몰라. 나그 틈새로 새가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어. 야생에서 이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비단 움직일 수 있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에 진짜 쟤는 계속 살아남기 어려울 듯 싶은 애들도 봄에 보면 귀엽고 살아가지고 다 이렇게 응? 어디다 여기 있었던 애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살아서 다시 나오고 어떻게든지 응? 명맥을 유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삶을 포기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 생명체들이 살아낸다 하는 이 본질적인 과제에 충실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걸좀 본받아야 돼. 살아낸다는 거에 충실합시다. 사람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래? 응? 어리석은 거죠.
살아낸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충실한 태도는 맛있게 먹고 이제 푹 자는 거예요. 내가 영화도 좋은 거 하나 골라놨어. 그래? 뭔데? 응? 뭔데?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두 가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가 보다. 요즘 할리우드 영화는 내가 선택 잘 안 하니까. 뭐 하여튼 좀 유럽 영화인가 봐. 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모범가족이라는 거 있어. 저번서부터 그걸 한번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모범가족? 우리 본 거 아니야? 정우하고 정우가 나와서 보고 싶어. 정우가 누구야? 당연히 보면 누군지 알아. 정우라는 배우 있어. 왜 지난번에 남의 소설 갖고 막 작가 행세하다가 걔가 정우야. 성이 정이야. 아 그냥 정우야 그냥. 그리고 박희순이라는 배우 있어. 근데 그 배우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걔네 둘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한번 볼까 하나 그랬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다. 10부작인데 나중에 봐주세요. 일종의 스릴러인 것 같더라고. 웹툰 원작인가 봐 그것도. 난 대체로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야 봐.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봐. 그 연기가 특별히 끌리는 배우가 있어. 난 정우가 좀 좋아. 그리고 박희순이는 주로 악역으로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도 많이 나와. 주조연으로 많이 나오는데 독특하게 어두운 분위기 있잖아. 얘 딱 보기만 해도 사연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 독특하게 어두운 분위기 그런 거거든. 그 배우가 좋아. 조금 딕션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 그거는 그런 것도 약간 타고난 거라. 근데도 내가 딕션이 별로 안 좋은 배우는 거의 다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좋아해. 그 정우 같은 애들은 딕션이 좋잖아. 대사 그게 아주 전달력이 되게 좋잖아. 그리고 옛날에 좀 오래된 건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있었거든. 김희애 나오는 거. 그거 내가 조금 보다가 말았거든. 막장인데 그것도 재밌긴 재밌었는데 어떻게 해나 조금 보다가 그냥 간뒀는데 그 드라마도
맥주가 맛있다. 좀 색깔이 맛있게 생겼다.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게 생겼네. 오늘 메뉴도 괜찮네. 이 아웃도 혹은 뭐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비상한 상황에서의 식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빵의 그 편리성에 참 압도적이라는 걸 많이 느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계속 빵 먹으면 안 좋아. 나는 막 깔깔해가지고 하루 종일 빵 먹으라고 그러면 싫더라. 국수라던가 하다못해 라면 그거보다는 역시 밥. 밥과 국, 어? 찌개 이런 거가 우리는 없으면은 굉장히 좀 옛날에 맨날 먹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 약간 국물이지. 약간 좀 그래. 뭔가 좀. 그럼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서양 사람들 많은 서양 사람들이 건식을 하거든. 이 축축한 걸 잘 안 먹어. 건조한 걸 못 먹는다고. 우리 같이 국물을 막 떠먹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습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국물. 내가 그 대표자라서 탕. 그래서 우리는 너 그런 식이면 국물도 없다 이러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국물을 국물이 없는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질색하면 국물도 야 넌 건더기도 없다 이런 말은 안 해. 넌 국물도 없다 그러지. 안 그래? 국물이 없으면 당연히 건더기는 더욱더 없는 거라서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물도 없는 거잖아. 그래?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가 맨날 국 끓여줘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거야. 그지? 정말 무조건 국찌개 이거는 매끼니 필수템이었어. 근데 언니도 항상 국 끓이잖아. 언니 뭐 국물 없으면은 뭔가 식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잖아. 응? 항상 국 끓여. 그리고 심지어 외출할 때도 국 끓여놓고 가잖아. 이거 먹으라고. 난 그게 너무 우스워. 국을 끓여놓고 간다. 막 시간이 급하고 그러지 않으면 국 끓여놓고 간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난 다 안 먹었어. 다 안 먹었어. 영화를 즐길 시간이다 이제. 아니죠. 다 먹었어. 이렇게 식사할 때 자기가 다 먹었다고 해서 다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태도야. 상대방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봄맞이 꽃을 보니까 봄이 실감이 나는구나.
아, 이뻐. 이 하얀 꽃잎 다섯 개, 딱딱 이렇게 다섯 개씩 해가지고, 가운데 연두빛으로 이렇게 근데 꽃병 잘 만들었다. 정말 예뻐. 정말 예쁘지? 아유, 예뻐라. 분주한 하루였다. 그러게. 이장님만 약속 지켰으면 완벽했는데. 이장님이 막걸리 하시는 바람에. 이해를 해야지. 분초를 다투는 일도 아니니까 이해를 하자. 배불러. 잘 먹다.